자, 일단 지석진 씨 잡으러 가야죠. 아니. 약한 친구들 가서부터 이제 잡을게요, 제가. 오빠 어디다 숨겼는지 알려주세요. 일로 와. 제발. 오빠 그 정보도 주세요. 아, 줄 수 없지. 왜냐? 너는 분명히 문자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거기 때문에. 야, 빨리 와! 아, 와, 나 시작하자마자 꼬봉이야. 야, 빨리 와! 자, 이제 지석진 씨입니다. 지석진 씨는 심지어 위치를 알려주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 안 해도 어디 있는지 대충 느낌으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나 진짜. 야, 빨리 와. 아, 이게 뭐. 야, 선명이 너 쫓겨 안 입어? 어? 오빠 안 입어, 너 진짜. 애들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너는 보필이 꼴이야. 자, 그리고 소민아, 옆에서 오늘 너 진짜 현장 체험학습이야. 봐봐. 일로 와봐. 내가 이제 보여줄게. 자, 이 봐봐라.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는 오빠. 분들의 느낌을 봐. 뭐냐? 우리 중에 멤버를 봤으면 말하고 싶은 느낌을 풍겨요, 그분들이. 자, 잠깐 들고 있어. 와, 진짜. 예. 지금 지석진 씨가. 예. 지석 씨의 그 이름표 위치에 대한 주소 힌트를 받아가. 아, 그래도 못 찾아요. 아, 그래도 못 찾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 정답은? 서울 맞습니다. 오케이. 원하는 분의 힌트를 드릴게요. 유재석이요. 유재석이요. 자, 지석 씨 주소와 사진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지석 씨 주소와 사진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주소로 가겠습니다. 예. 아, 맞아. 아, 매봉산이 있었어, 진짜 여기? 매봉산로 37로 좀 가주세요. 유재석을 꼬리로 달아야지. 혹시 여기 지석진 씨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선생님 지석진 씨 왔었습니까? 아, 못 보셨습니까? 아, 약간 오빠는 이런 쪽이구나. 아날로그식. 다 탐문이구나. 혹시 여기 지석진 씨 왔었죠? 아, 근데 여기는 숨길 데가 마땅치가 않다, 그지? 야, 내 것도 주소만 찾으면은 바로 알겠네. 기사님 얼마나 걸리죠? 아, 가깝구나. 오빠, 우리도 힌트 얻으러 가요. 네? 오빠. 오빠, 우리도 힌트 얻으러 가요. 야, 잠깐만. 석진이 형 찾기 전에 지금 빨리 찾아야 돼. 지금 안 그래도. 달려가는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잠깐만. 여기 근처 어딘데?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소민아, 커피 좀 들고 있어봐. 네.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시간이. 아, 오케이. 여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좀 숨길게요. 애들이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전혀 눈치 주시면 안 돼요. 런닝맨이에요. 자, 이름표. 런닝맨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 유재석. 아, 유재석 가겠습니다. 네? 커피를 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석진 씨 왔었어요? 지석진 씨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야, 아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석진 씨 있다고요? 어디 있어? 지금 왜냐하면 지석진 씨가 제 이름표를 찾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안 찾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지금 죽거든요. 형. 어디야? 아니, 어디긴 어디야. 아유, 여기다 숨겼더만. 매봉산로에. 방비 형 찾아봐. 찾을 거야. 형 여기 카페 들어왔었지? 카페. 형 여기 카페 들어왔었지? 카페. 카페 여기저기 다녔지. 이거 어떻게 찾아? 보내볼까? 뭐라고? 뭐야? 영통. 안녕하세요. 형 많이 놀라네.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저기 사진 찍어드렸거든. 아, 그랬구나. 아니, 감사하게도 여기 지금 여기를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잠깐 실례를 무릅쓰고 좀 들어왔거든. 아, 그랬구나. 이게 잘
있어요. 오케이. 아씨 어떻게 갔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지? 여기를? 힌트도 얻은 거 아니잖아. 물어봤네 사람들한테. 여기에요? 아 재석이 뭐야? 어떻게 거기 간 거지? 아니 미션 성공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 우연히 찾아간 것 같아. 와 여기 촬영 협조를 해줬다고?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 씨 왔다 갔나요? 아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야 미치겠네 진짜. 갈 수 있는 곳까지만 얘기를 해서 여기는 갈 수 있죠? 다 돼요? 아 나 미치겠네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재석이 왔다 갔죠 유재석이? 아니요. 안 왔다 갔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야? 어디다 숨겼을까? 그럼 밖에? 밖에 숨겼나? 이 안에 들어왔으면 재석이 성향상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 어딜까? 런닝맨 왔는데? 네 혹시 런닝맨 멤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 안 계신가요? 있어도 알아야 돼요. 알려주세요. 저 어차피 아웃이에요, 전. 안녕하세요, 전소희입니다. 제가 지금 JTBC 클리닝업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막방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SBS 5시 런닝맨도 많이 봐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세탄이랑 사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재미있게 장난치는 건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이랑 종국이 오빠도 아무 사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변을 해야지. 이렇게 시민분들 앞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왜 오빠 왜 이렇게 안 나와? 간 거 아니지? 나 버리고? 아니 계속 찾고 있어 재석 오빠. 저기 없지 않을까? 있다고 안 해? 안에 있다고 저기? 있다고 안 해? 안에 있다고 저기? 진짜로? 아! 네, 아웃 됐어요? 유재석 씨 아웃 됐습니다. 아, 진짜 찾았구나. 0점입니다. 아, 씨, 찾을 것 같더라. 아, 열받아. 자, 오빠 여기서 인사를 한번. 네. 여러분 덕분에 해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러분 덕분에. 오빠 어떻게 찾았어요? 뭘 어떻게 찾죠?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는지? 자 소민아 일로 와 일단. 수고하세요. 열일하세요. 열일에 가슴이 확 한 8일만 하세요 8일. 연일하지 마시고 8일. 예, 수고하세요. 무조건 하나를 잡아드려야지. 오빠, 세찬이 흡수하시죠. 일단 빨리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세찬 씨가 서울기행 찍으시는 동안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벌써? 네, 그래가지고 네. 전소민 아웃. 벌써? 네. 지성진아. 벌써? 김종국 아웃. 벌써? 아니 괜한 걸 해가지고 지금 숨기느냐고 시간 다 갔잖아 나. 네, 안녕하세요. 아, 잘 구경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이번 주에 방송 나와? 아니 괜히 하늘공원 와가지고 나. 아 괜히 무슨 양세찬에 무슨 서울기행 했다가 지금. 기사님 아마 이 장면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차 그냥 런닝맨 본방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 활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혼자서는 큰 그림 못 만드네요. 아이고. 소민이한테 전화 봐야겠다. 아 바쁘니까 그냥 좀 끊어줘. 아 네, 바쁘니까 좀 끊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좀 서럽다. 그리고 좀 외로워. 다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왜 더 힘들면은 인터뷰가 수월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나 뭐라 그랬지? 무슨 서울에 이거를 만끽하라 그랬나? 세찬아 왜 그랬냐? 17년 차가 그런
허접 질문을 하고 있고. 아니, 누리고 가시죠. 아, 못 배워서 그래. 다 날려면 나 개인 소장하게 나한테 보내줘. 서울기에 그 다음에 날라간 거 내 거 그냥 개인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그냥 푼돈이라도 약간 버려야겠다. 1등 하면 더 그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1등 해야 돼. 재석이 형 걸 찾아야겠구나. 머리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유재석을 흡수해야 되겠군. 자,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얘네들이 내 거부터, 왜냐면 내가 이제 집중 타겟이 되거든. 그런데 오빠 흡수하면 오빠 뒤로 쭉.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됐어 지금 사실은. 자, 일단 소민아, 이제는 게임 스팟으로 가서 네네네. 얘 알아내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석삼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석삼씨. 아이고, 꼬리. 아, 어떻게 찾는 거야? 어떻게 찾긴 뭘 어떻게 찾아. 다 그렇게 찾는 거지. 아니, 그리고 소민이 동생이니까 네. 그렇게 알아요. 뭐야? 소민이 동생이니까. 얘가 동생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서열이 있잖아요. 아, 내가 동생이라고? 네,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꼬리 환영합니다. 자, 조끼 주세요. 네, 입으세요. 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재석 오빠가 입만큼 발이 빨라요. 내려줘 봐. 이거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꼬리. 아, 씨. 자, 오랜만에 저기 며느님하고 시아버님 만났는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자, 저기 미션이 뭡니까? 자, 백분 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차이 사진.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샤석이구나, 샤석이. 아, 맞네! 샤이 석진! 아니, 어떻게 지냈어? 안녕하세요. 예? 3분 시작이요. 아니, 우리 지은이, 지은. 지은이. 아, 지은이, 맞다. 야. 이지훈. 정지훈. 정지훈. 야, 지금 제대로. 정지훈, 정지훈. 네. 나이가 24인가 그때 그랬죠? 27. 생각보다. 야, 아까 나한테 질문했던 게 뭐냐면 고향하고 시력을 얻었어요. 아, 고향이 어떻게 돼요? 통영. 아, 통영. 그리고 시력이? 0.2, 0.3. 0.2, 0.3. 아, 그러니까 지금 혹시 또 혼자? 네. 내가 선물을 줬거든. 지금 그게 뭐지? 내가 준 선물. 1년 반 정도. 석진 효과가 준 선물 뭔지. 예상 문제. 석진 형이 준 선물. 그...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미담을 지금 자꾸 유도하고 있어요. 자기 미담 유도하고 있어요. 예상 문제야. 타산미아에서 뭐 줬잖아요. 그죠, 그죠. 허리 쿠션. 아, 허리 쿠션. 그거 잘 쓰고 있어요? 네. 지금 혹시 그 본인 노트북 배경화면 바꿨습니까? 석진은. 아, 아직도. 예. 야, 쿠션 색깔. 색깔 그린색. 쿠션 그린? 네. 아. 그리고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 예. 잘생긴 사람. 이상형이랑 그거랑은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달라. 잘생긴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혈액형. A형. A형. MBTI. MBTI. ENFP. ENFP. 다 기억해야 된다. ENFP. 술. 잘 드세요? 주량. 좋아하는 하는데 잘. 아. 반병, 소주 반병, 소반? 네. 소반. 소주 반병. 5월 27일. 자, 종료! 자! 두 분 알려줄 수 없죠? 꼬리인데요? 네? 한 몸이에요. 아, 이제 막 우리 꼬리인데? 질문을 도와주셨다니. 아, 같은 몸통, 몸에. 우리 꼬리야. 네, 아니! 머리만 대답하시지. 꼬리인데? 자, 저기 둘째하고 여기 셋째 가 있어. 저 석상이 데리고 있어. 자! 오빠 꼭 맞춰야 해요. 맞춰라. 꼭. 첫 번째 문제. 힌트 안 됩니다. 네. 앞에 있는 제작진의 나이는? 어? 아까 야, 네가 물어봤잖아. 앞에 있는 제작진의 나이는? 야, 네가 물어봤잖아. 27. 맞아, 정답이야. 정답. 27. 예스! 야, 예상 문제 나왔어. 두 번째 오케이. 문제. 앞에 있는 제작진의 술버릇은? 이거 안 물어봤다. 이거 모른다. 근데 이거는 술버릇이 있을 야, 수가 없잖아. 야, 그냥 의논은 되잖아요. 아니 안 되죠. 왜 안 아니 근데 술 버릇이 반병 먹는데 술 버릇이 있을 수가. 그때 회식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씨. 오빠. 회식 때.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보통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자거든요. 그게 그거야. 나도. 운다? 예? 자, 이 책 해 봐. 아니, 제 생각도 못 한다. 아니, 생각을 하세요. 보통 아, 자 보통 못 마시는 사람이 앉아 있어. 앉아. 아, 알았어. 아니야. 아유, 저기 주인님. 야, 석삼이 저기 쫀득이나 좀 사 줘. 아, 이거 정말 보통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자. 춤을 아니, 추나? 춤을 추는 건 아니고. 아니, 춤 맞죠. 아, 근데 기분이 되게... 좀 업된다? 아유, 세바. 형님. 야, 잡혔냐, 너? 아니, 저 지금 매봉산 갔다가 지금 숨기고 이제 왔어요. 아, 진짜? 매봉산 갔어? 죽다 와서. 또 거짓말하는구나. 아, 진짜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
진짜야, 진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야. 매봉산에 간 땀이 아니야. 야, 매봉산 간 땀이 아니야. 한 바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술벌은 하나, 둘, 셋. 먹는다. 먹는다. 아니야. 자, 야, 잔다. 반복. 아! 말 많아진다. 봐, 말 많아진다. 말 많아진다 했어. 아니, 무슨 반병 먹고 말. 야. 아니, 지효 씨. 말 많아진다. 아니, 제가 나도 잘 못 하지 마. 야, 막내 앉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딜이 되는 거. 말 많아진다. 막내 앉아. 딜이 되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 나 미치겠다.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나. 자, 이거 맞추면 힌트 나가고 네. 아니면 10분 있다 재도전 가능해요. 아, 나 미치겠네. 제작진의 MBTI는 기억하지? 제작진의 MBTI는 기억하지? 오빠, 아까 나랑 갔다고 막 했는데. 이 아, 오빠. ENFP. 자, 이제 안 돼요. 자, 이제 안 돼요. 이게 뭐야? 빨리 땡해요. 나한테. 예. 나 최소한 정성했어. 자, ENFP. ENFP. 100팀은 끝이에요, 이제. 정답은? ENFP. 맞아. 오케이. 맞아 맞아. 내가 왜냐면 ESFP거든. 자, 원하는 사람 한 명의 이름표의 위치 혹은 사진을 봐줄 수 있습니다. 야, 하하 잡아. 하하. 하하. 아, 내가 볼 때 그래, 여기. 그래 맞아. 여기야. 아 근데 얘를 잡을까? 내가 볼 때 종국이가 잡을 거야. 근데 난 빨리 잡아줘요. 난 앞에 아야. 안 나올 거야, 방송에. 앞에 지금 방송이 안 나오니까 빨리 나를 잡고 어떻게라도 구치게 날 좀 살려줘요. 왜냐면 하하를 잡은 조국이가 딸려와. 맞아. 왜냐면 하하를 잡은 조국이가 딸려와. 맞아. 봐봐, 하하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찾아. 왜냐면 하하 숨긴 건물을 내가 알고. 아, 그래? 자. 건물을 내가 알고. 아, 그래? 자. 백퍼 프리즘 타워야. 저기요, 하하요. 하하 씨요? 예. 사진을, 사진. 사진 아니면 사진? 사진 달라 그래. 사진을 주세요. 사진이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앵커 프리즘 타워야. 제 거를 찾아요. 형. 잠깐만 있어봐. 형. 아니 근데 잘못하면 얘한테 다 갖다 줘. 이게 잘못하면 지구하고 얘한테. 그럼 얘,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막판에 그렇게 된다니까. 날 갖다 줘. 막판에 가지고 의미 없어. 지금부터 아, 나는요. 너 근데 왜 이렇게 술쪘냐 요즘? 예? 너 근데 왜 이렇게 술쪘냐 요즘? 예? 살이. 갑자기 형 뭐 3초 줘 애한테. 그래 지금. 살이 진짜. 심지어 지금 딴 데 가서 좀 빠진 거예요. 오프닝보다. 와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살 왜 이렇게 찐 거야? 너 일주일 만에 뭐 했냐? 어제 놀았어 지금. 갈비탕 2인분을 먹었어. 자, 유현 씨. 사진. 사진. 공개. 어디?